好像这个排污口，闻着这个味道还是挺大的。안녕하세요, 김성순 TV입니다. 일본 오염 방류 중국 반응 시리즈 세 번째는 중국의 오염 폐수 방류와 항저우만 방사능 측정 지수편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뻔뻔한 오염 폐수 무단 해양 방류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의 서해와 연결되어 있는 중국의 황해 접경 해안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예 대놓고 시커먼 오염 폐수가 끊임없이 황해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건 대낮에 맑은 날씨에도 감추지 않고 바다를 향해서 온갖 오염수들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거나 홍수가 오면 더하죠. 자, 여기에는 각종 공장 폐수와 생활 폐수는 물론이고 주로 해변에 지은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오염 폐수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 폐수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편인 4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위치라든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오염 폐수는 북쪽의 연영성 대련시의 한 해수욕장 옆에서도 황해 바다로 더러운 오염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오염 폐수는 방류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신고를 한다 해도 모른 척 하겠지만 중국인들은 해수욕장이 쓰레기 천지임에도 물에 들어갈 정도이니 오염 폐수도 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도대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뭐 신고한다고 해서 중국 공산당이 눈 깜짝도 안 하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산둥성의 롱커의 빈하이 대도에서도 바다로 각종 오염된 오염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문제는 이런 오염 폐수들이 바로 황해로 나오고, 이는 우리 바다, 이 서해 쪽으로 또 당연히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홍수 때는 특히 더하지만 평소에도 각종 쓰레기와 오염 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와서 서해 바다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각종 쓰레기들이 우리 해안에 밀려오고 제주도에까지 쓰레기들이 밀려와 수거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하 오염 폐수도 중국의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영상이 없다면 못 믿을 얘기지만요, 이렇게 시커멓게 오염된 끔찍한 지하의 오염 폐수도 중국에서는 농업용수로 사용됩니다. 지하에서 이렇게 오염된 폐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포의 오염 폐수가 공급된 야채들은 다시 방부제와 색소 첨가제 등 각종 약물이 뒤섞인 약물에 담그어서 상품성을 높인 다음에 팔려나갑니다. 자칭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우수하고 총명하다고 떠버리는 한족들은 스스로 DNA 계종에 나선 것일까요? 각종 약물이 섞인 물에 담그었던 야채, 버섯, 옥수수 등의 식자재들은 창고에 1년을 보관해도 전혀 외형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방부제 효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자라는 농작물에 성장 촉진제를 주입하거나 약물에 담그거나 뿌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업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각종 육류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주입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음식물 식자재 거의 모두가 가짜이거나 약물 중독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도대체 가짜가 아닌 것이 없다며 고발 영상을 중국인들이 이렇게 올릴 정도입니다. 중국에서 병원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사방팔방에 약국 천지인 것이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 영상에서 보시듯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먹는 건 뭐든 다 화공약품과 화학물질을 섞은 가짜로 만들거나 아니면 각종 약물로 범벅이 되고 각종 오염폐수 농업용수의 찌들은 농작물들이기 때문이죠. 야, 이 업보를 다 어찌들 감당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쟤네들은? 예.
세 번째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망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측정치 비교인데요. 중국 관변 언론에서 도쿄와 후쿠시마 방사능 수치 비교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해양 수질이 위험하다는 방송을 하자. 중국의 한 남성이 그렇다면 저장성 항저우만의 해수 방사능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직접 실험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8월 26일 측정한 자료입니다. 중국 관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은 8월 24일 중국 기자가 직접 일본에서 측정한 결과 후쿠시마와 6.5km 떨어진 도쿄의 측정 수치가 0.01이고 후쿠시마의 해수 수치는 0.12에서 0.13이 나왔다며 도쿄와 비교시 12에서 13배 수치가 높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만 이는 과장된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방사능 측정 수치가 0.2를 넘지 않으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8월 26일 이 남성이 측정한 항저우만의 측정치는 측정 결과 0.203에서 0.215 정도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중국의 바다는 오히려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과를 결과적으로는 고발하게 된 것인데요. 이 고발한 남성의 실험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많은 중국인들은 오히려 이 영상을 올린 남성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오염수 방류와 중국 반응 시리즈 네 번째는 중국의 원전 현황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